예, 최근에 뭐 시대의 소위 이제 메가 트렌드의 변화 가운데 하나가 친환경차, 주로 이제 다가온 건 전기차 아닙니까? 전기차, 2차 전지 뭐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전기차 시장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오늘 마켓 주민에서 준비했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슈 뉴스가 많았는데요. 테슬라가 먼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부터 체크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그 SEC 그러니까 증권위원회에서 나온 이제 10Q라는 자료가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 공시 자료인데 그걸 이제 좀 보고 나니까 상당히 재밌는 게 많았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일단 테슬라가 일단은 그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는 10억 달러가 1조 이상, 1조 1000억 원 이상의 일단 그 순이익을 이 차를 이제 팔아가지고 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작년 대비했 작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2배 이상의 이 수익을 냈다라는 거, 매출과 수익이 일단 그만큼 늘어난 게 일단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는 모델3라든가 이제 대량으로 할 수 있는 양산 모델들이 그만큼 이제 많이 팔렸기 때문에 이게 됐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이 여기에서 이제 보니까 그 충전소에서 나오는 이 수익이 있습니다. 그쪽이 또 지금 이제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이제 새로 그게 좀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충전소 플랫폼에 대해 가지고서 좀 더 들어갈 것이다라는 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 또 특히 중요한 게 정부에서 지금 2억 7,200만 달러의 그랜트,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앞으로 이제 친환경차라든가 아니면은 그동안에 이제 하고 있을 이 리튬 같은 그 미국 내에 있는 새로운 폐광에서 리튬을 채굴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계속 진행을 하는 걸로 해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테슬라가 일단 전기차 업체로서는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스타트업에서 완전히 전기차 업체로 안착을 한 이런 케이스가 이제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전에는 이익을 냈지만 탄소 배출권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상당 부분 이익을 냈다고 좀 비난 혹은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요. 네. 이제 본업에 이제 이익을 내기 시작하면 실적보존세가 앞으로도 이어질까요?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걸로 보고 있는데, 네. 일단은 탄소 배출권에 대한 거는 이제 뭐 다른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이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네. 이쪽이 큰 이익은 없다고 봐가지고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다음 이익으로 이제 충전소 플랫폼으로 이제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재밌는 게 이제 비트코인이 하면서 손실이 났던 부분을 이제 이걸 그동안에 이 매출 가지고서는 충분히 메꿀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조금 웃었습니다. 그 부분은. 네. 네. 그 일론 머스크가 실적 발표하면서 애플을 몇 차례 저격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인력 빼간다. 뭐 그런 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던데요. 어쨌든 애플을 견제한다는 게 결국 시장의 관심은 애플카가 이제 빠르게 진전되는 거냐, 언제쯤 나올 것이냐는 궁금증인데, 애플도 어쨌든 전기차로 지금 만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일단 애플카 같은 경우는 2024년을 일단 목표로 두고 있는데 24년,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2010년대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걸 가지고 한다 만다 그랬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테슬라에 있던 그 주요 고위 간부들을 일부를 그때 당시에 좀 빼가지고 영입을 해가지고서는 그 개발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번 실패를 했습니다. 실제로. 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실패를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애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그 사내 문화 때문인데, 자체적으로 어떤 생산을 전혀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든지 다 이제 외주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단 보시면은 애플에서 나온 아이폰을 보면은 제조는 폭스콘에서 하고 뭐, 그렇죠. 뭐 설계는 어디 다른 데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선 다 조합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러고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빅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애플이 가지고 있는 아이클라우드하고 그 다음에 앱에서 앱스토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서는 장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전기차에서는 잘 먹히지 않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전기차는 가장 중요한 게 구동 모터로 돌아가는 그 일단 차가 일단 굴러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애플이 가지고 있는 거는 플랫폼하고 빅데이터,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맵이라는 거 이런 건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데 이거를 구현하기에는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그릇 자체가 없는 거죠, 차가.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결국 완성차 업체를 이제 어떻게 보면 협력업체로 둬야 되는데 지금 이걸 과연 하려는 협력업체가 몇이나 될지는 제가 봤을 땐 조금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LG 마그나하고 협력 가능성이 언급이 살짝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LG 마그나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좋은 게 LG 전자 자체가 일단은 구동 모터로 하는 거는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일단은 굉장히 그 기술력이 좋습니다. 굉장히. 예, 예.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제 전기차에. 예.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모터뿐만 아니라 이제 LG 화학이나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배터리 가지고 예. 있고 전장도 들어가 있고 마그나가 이제 전장을 봐줘 주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이 자기 자체적으로 LG카가 나올 확률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애플의 입장에서 과연 LG 마그나가 과연 얼마나 했을 이걸 했을 때 그냥 라이센스 몇 품 주고서는 그냥 여기에서 애플의 시스템을 그냥 얹어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 애플카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거는 지금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네. 네. 전기차 관련해서 뭐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벤츠가 2020년까지 모든 차를 전기차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잖아요. 이 의미는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국내 배터리 업체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얘기죠? 네, 상당히 도움이 되긴 하는데, 네. 근데 이게 일부는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 일단은 그 벤츠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은 그 원래 이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네. 웬만해서는 잘 안 바꿉니다 이거를. 그리고 또 자기들의 기술에 대해 자부심이 굉장히 컸는데 이제 이거를 전기차로 넘어간다라는 거는 일단은 첫째가 EU에서 이제 환경 규제가 자꾸 나오면서 결국은 내연기관차를 만들면 만들수록 거기에 대해서 벌금을 그만큼의 수익을 다 깎이기 때문에 만들어봤자 이제 돈이 안 된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넘어가게 된 건데 사실 이 독일인들이 사실 변화를 더 싫어하기 때문에 이 전기차에 대해 상당히 비우호적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또 이제 말이 좀 잘 없다 보니까 상당히 그 스트레스를 차로 많이 풀어요. 예, 그래서 이 포르쉐 타이칸 같이 이런 그 뭐 이런 그 스포츠카도 이제 전기차로 만들어내는 것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전기차를 정말 스포츠카 같이 운영을 하면은 이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그 전압차에 의한 그 파워가 떨어지는 형상, 다운 파워가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해결을 할 수 있는 데가 포르쉐 말고는 없기 때문에 사실 독일이 전기차로 이제 사람들이 돌리려고 그러면 그만큼 그 감성이 안 맞는 거죠. 현재 정서에.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전환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 또 현재도 아직까지는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독일 차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본적인 기술들이 이제 전기차로 많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실 전기차가 이제 법제도 우선 잡혀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규격들이 잡히고 거기에 맞춘 기술들의 융합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네. 중국 얘기까지만 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CATL이 2차전지 쪽에서는 뭐 물량으로는 어쨌든 제일 많은 자체 캐퍼가 많으니까요. 그죠?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샤오미도 전기차 사업에 뛰어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쪽인가요, 샤오미는? 샤오미는 사실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차를 만들려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근데 이제 샤오미가 지금 내놓는 건 뭐냐면 배터리를 바로 바꿔 끼는 그러니까 배터리 교체. 예, 배터리 교체 자체를 이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차로 이제 만들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결국 이제 중국 내의 전기차망이나 앞으로 이제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지금 그 배터리를 이제 갈아 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굉장히 많이 촘촘하게 깔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주행 거리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 주유소 대비해서 한 4배 정도 더 많은 숫자가 최소 깔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배터리가 또 그만큼 적재가 되어 있고 또 충전이 되고 또 돌아가고 또 이거를 또 충전하는 인프라스트럭처가 그만큼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간다 그러면은 CATL의 배터리를 결국은 도입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는 아무래도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갈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전기차 관련된 이슈와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은 시간이 좀 제한돼 있어 이 정도만 하고 오늘 또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번 오실 때 또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